오늘은 2020년 10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수원, 화성, 성곽을 나들이 해서 단풍을 보고 갈대숲을 보려고 나갔습니다. 성곽 외곽문을 들어가자마자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연을 보고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각자의 연을 날리고 또 그 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연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늘 높이 나르는 저런 연을 보고 각자의 소망을 담아서 띄울 수도 있고 또한 즐거움을 가지고 연을 어린아이들과 같이 부모들이 날릴 수도 있습니다. 연을 날리는 기법이 각자마다 틀리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전수해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게 큰 연도 소음을 내면서 하늘 높이 오르는 연이 있는가 하면 또 저렇게 춤을 추듯이 아직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잠자리처럼 헤매는 연도 있습니다. 또한 올라가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연도 보입니다. 각자의 삶이 다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모두의 희망은 조속히 코로나19가 해결이 되고 과거처럼 평온한 삶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일 겁니다. 저 중에 가오리언이 큰 꼬리를 이어가면서 저렇게 크게 오르고 또 내려가면서 중심을 유지하는 저런 능력은 또 저 가오리언을 조절하는 그 분의 능력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능력이 틀리고 다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현재의 어려움인 이 코로나19가 해결되고 더 좋은 삶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연이 가라앉듯 하다도 연 주인이 조절을 잘 함으로써 연이 다시 또 살아나는 저 끈기의 힘은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봅니다.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휴일에 마스크를 다 쓰면서 또 각자의 그 활력을 주는 이런 활동들을 보았을 때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집에만 있지 않고 활력을 찾아서 움직이는 시민들의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저희들의 삶도 어려움이 있지만 저런 연이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희망을 갖고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스스로가 노력을 한다면 저렇게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대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승리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질 듯하다도 오르내는 연처럼 말입니다. 저는 부신홍구 지영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